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미국 증시가 전일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, 그다음에 뭐 의사록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소폭 하락한 모습들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시장이 좀 조정 국면이긴 하나 쉬어가는 국면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. 장중한 때 코스피 지수가 2,500선이 좀 이탈은 됐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조정 중이지만 810선은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간 조정으로서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뭐 투심 자체는 뭐 오후장이라고 좀 살아나는 모습들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대형주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그다음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. 그리고 지금 좀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뭐 좀 진맥 관련된 종목들이 막 순환 급등매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. 특히나 뭐 특별히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찌라시성 뉴스에 의해서 좀 급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.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하시면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내년 총선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선별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자 오늘 시장 일단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현대건설인데요. 네. 최근 건설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. 뭐 DLENC가 됐든 뭐 GS건설이 됐든 현대건설도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으면서 자사에서도 현재 37%의 해외 매출 비중이 60%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한 모습들도 나타나주고 있고 하나와 운하와 터널 공사 수주로 인해서 또 한 2조 원 정도의 좀 수주를 좀 따놓은 흐름들입니다. 이런 점들이 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건설업 경기도 조금씩은 좀 개선되는 기대감도 좀 부각되는 모습인데요. 아무래도 미국이 현재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인하를 좀 염두에 두고 한국 증시는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또 빠를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건설주들에 대한 주가 반등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먼저 움직이는 수급들은 외국인들이고요.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현대건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현대건설까지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